저희가 들고 있는 이 오카리나 악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? 아시는 분? 잘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. 이 오카리나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점토나 도자기로 만들었는데요. 그 생김새가 거의 부리처럼 생겨서 그랬다고 해요. 작지만 청명하고 우아한 이 소리는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힐링 악기로 주목받고 있고요. 휴대가 간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음악과 함께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. 이 오카리나 처음 보셨나요? 아니시죠? 예. 그리고 저희는 도자기로 만든 오카리나도 있고요. 아까 처음에 2부 스테이지에서 그 독주하신 분은 또 나무로 만든 오카리나도 있더라고요. 예.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저희 숲 오카리나로 문의해 주세요. 네. 우리 기타 선생님 전문가세요.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알아보시네요. 네. 저희가 이제 3부 스테이지를 꾸며드릴 건데요. 또 저희 아름다운 애프장한 우리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. 우리 귀요미들 나와주세요. 박수 쳐주세요. 옆에 있는 짝꿍들이 다 엄마와 딸이랍니다.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. 네,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곡에 취해 행복하셨나요? 저희가 이 가을의 오카리나 소리와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.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시계와 그리고 해변의 노래 홀로알이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즐기시고 예,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